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맥북에 설치하면 좋을 앱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북에 설치하면 좋을 앱 소개는 제가 2년 전쯤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앱 소개를 들고 왔어요. 요즘에는 어떤 앱을 설치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괜찮은 것들을 좀 선별해서 모았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히든미라는 앱인데요. 히든미라는 앱은 바탕화면에 있는 뭐 문서나 폴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잠깐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앱이에요. 갑자기 이제 누군가와 맥북의 화면을 공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면 미러링을 해야 될 때나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스크린 녹화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할 때, 그럴 때는 바탕화면이 깨끗하면 좋겠죠. 자, 보실게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히든미라고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히든미가 있고 히든미 프로가 있어요. 히든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뭐 가로일 때나 세로일 때나 다 적용시켜서 감춰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로 화면만 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히든미로도 충분하십니다. 자,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메뉴바에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약간 바탕화면이 지저분하죠? 이런 것들을 한번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요 아이콘, 요게 히든미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하이드 데스크탑 아이콘 요거 눌러주시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쇼 데스크탑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짠 하고 생겨요. 요즘 이제 뭐 줌 같은 회의나 뭐 화면 공유, 뭐 팀 프로젝트 이런 걸 하실 때 이렇게 깨끗한 바탕화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좋겠죠. 나의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히든미 뭐 가볍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드롭존4인데요. 이 앱은 폴더나 다양한 형식의 그 파일들을 묶어서 전송할 수 있는 앱이에요. 메일을 전송할 때, 아니면 에어드롭을 전송할 때, 아니면 폴더들을 정리할 때도 진짜 유용해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앱스토어에 먼저 드롭존이라고 적어주세요. 검색을 해주시면 드롭존3가 있고요. 드롭존4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건 드롭존4예요.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시고 열어주시면 이렇게 메뉴바 안에 또 들어오거든요. 요 아이콘이 드롭존4입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주시면 Add to Grid, 드롭바, 다운로드 폴더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액션이라는 것이 밑에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PDF 파일을 같이 묶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드롭바에 넣어줍니다. 소리 나죠? 그러면 일단 한번 묶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폴더도 같이 묶고 싶다. 이제 드롭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개의 파일을 지금 넣었어요. 요걸 또 하나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PDF를 MP4에 가져다 줘요. 묶였어요. 워드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다 묶였거든요. 요거를 제 맥 안에 다운로드 폴더에 넣을 수도 있고 SSD에 넣을 수도 있고요. 에어드롭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일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한꺼번에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진짜 편리해요. 그래서 드롭바를 요즘 정말 자주 활용하고 있고 여기 밑에 폴더도 처음에 이제 다운로드 폴더가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서 추가로 아까 봤던 것처럼 SSD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픈 애플리케이션 무브 파일 이게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무브 파일을 이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넣고 싶은지 SSD를 오픈하면 드롭바에 이제 이렇게 SSD가 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드롭바 넣어서 SSD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SSD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너무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좌측 상단에 또 눌러보면 액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메시지 이런 것들 또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게도 아이콘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서 구글 드라이브 많이 쓰니까 구글 드라이브도 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거를 하면 이제 또 프로 버전으로 올려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굳이 결제를 월에 2,500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요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롭존4 파일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좋고 에어드롭 같은 경우에도 아이콘 뭐 터치 몇 번 안 해도 된다는 것도 너무 좋고 한 번에 여러 개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진짜 상당히 편합니다.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앱은 치트시트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단축키를 알려주는 앱인데요. 단축키에 진짜 마법사들 보면은 정말 손도 빠르고 진짜 뭐 마우스 클릭 잘 안 하고도 단축키 엄청 잘 쓰시잖아요. 저도 보면서 매번 부럽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축키를 많이 써야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려다 보면 이걸 단축키를 아는 것부터가 되게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치트시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단축키들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글에 들어가 주셔서 시트시트라고 적어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데 이 링크는 제가 영상 정보란에 남겨둘게요.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다운로드 이거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다운로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권한 설정을 맥 안에서 해줘야 돼요. 좌측 상단에 애플 로고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주시고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물쇠를 클릭해주시고 시트시트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물쇠를 닫아주면 권한 설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사파리 안에서의 단축키가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커맨드를 길게 눌러주는 거예요.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사파리에선 이런 단축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커맨드만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를 알려주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편리하게 쓸 때는 프리미어를 많이 쓰니까 프리미어 안에서도 단축키를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도 커맨드 길게 딱 누르면 어떤 단축키가 있는지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의 마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앱은 마키라는 앱인데요. 이 마키라는 앱은 클립보드를 최대 200개까지 복사할 수 있는 앱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자주 쓰는 문구나 사진들 복사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불러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마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개발자가 제공해준 오픈소스예요. 요 링크 또한 제가 영상 정보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보면 릴리즈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마키 앱집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생긴 아이콘이 이렇게 메뉴바로 들어옵니다. 딱 클릭했더니 여태까지 복사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요거 클리어 눌러주면 이렇게 새롭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리퍼런스를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설정한 건지가 나오는데 이 마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맥 켜면 바로 실행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운치 앱 로그인 요거를 체크를 해줬어요. 이러면 맥을 켤 때마다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지에서는 세이브를 어떻게 할 건지 뭐 파일도 할 거고 이미지도 할 거고 텍스트도 할 거면 요거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톡선이 맥, 마우스, 애플 뭐 이렇게 친다고 봐요. 그러면 커맨드 C를 눌러서 복사를 했죠. 맥도 커맨드 C, 마우스 커맨드 C. 그리고 나서 시프트 커맨드 C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사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거를 복사해야겠다 라고 하면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커맨드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은 텍스트만을 복사를 했지만 사진들 이런 것들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복사를 눌렀어요. 그리고 파일도 복사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Shift Command C를 눌러줍니다. 요거를 딱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Command V 하면 이렇게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Shift Command C 해서 이미지를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이미지 또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것들을 쫙 다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생산성을 진짜 많이 높여주더라고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Better Snap Tool이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멀티로 작업창을 두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데 한쪽에는 뭐 사파리를 놓고 한쪽에는 워드를 놓고 뭐 한쪽에는 작업창을 놓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화면 구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고 저도 진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유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료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괜찮겠다 하시면 이제 그때 구매하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Better Snap Tool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유료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다운로드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 설정이 좀 필요해요. 좌측 상단 애플 로고에 들어가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주시고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주십니다. 자물쇠 변경 요거 클릭해 주시고 Better Snap Tool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물쇠 다시 닫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메뉴바에 Better Snap Tool 아이콘이 생겨요.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Snap Arial 이거 보이죠? 옆으로 보면 Create를 눌러주시면 새롭게 그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좀 쉬운 방법은 내가 멀티로 구성
구성하려는 창을 먼저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에리어를 좀 지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3분할을 설정을 해뒀다라고 하면 베터 스냅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스냅 에리어를 클릭해주시면 옆에 크리에이트 나옵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커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요거를 여기를 클릭하면 요 구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공간들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구성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창을 옮길 때마다 이게 보이죠? 이거를 제가 만약에 우측 상단에 딱 마우스를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들었던 그 창 크기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다른 설정 창도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맞게 옮겨지고요. 음악 창도 이쪽에 갖다 두면 여기에 맞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약간 이제 불편함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게 프리미어 같은 거 작업했을 때였어요. 프리미어는 제가 이렇게 옮기긴 하지만 굳이 막 이거를 창을 줄였다가 이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안에서는 실행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베터 스냅툴에 딱 들어가 주셔서 Disable, 베터 스냅툴 for Current Application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딱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안에서는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고 그냥 살짝 갖다 댔는데 이게 창 배열이 알아서 되기 때문에 진짜 편하거든요. 멀티 작업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맥북에 설치하면 좋을 앱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고 추천하고 싶은 앱들이라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봤어요. 앱 중에서는 뭐 무료도 있었고 유료도 있었는데 이건 내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뭐 신중하게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맥북 관련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면 해당 영상들 이제 재생 목록 안에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